안녕하세요. 야마하 스페셜리스트 박홍기입니다.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가이드 몬타주 튜토리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4편 및 5편을 통해 사용자만의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방법, 특히 레이어와 스플릿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용자 퍼포먼스들을 저장하고 삭제하는 퍼포먼스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이 만든 퍼포먼스를 저장할 때 스토어라는 버튼을 사용했습니다. 스토어는 모티프 시절부터 사용자가 제작한 어떤 것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제작한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음색을 섞거나 건반을 분할하는 것도 사용자가 제작한 어떤 것이겠죠. 그러나 사용자가 악기에서 어떤 음색을 고르고 어떤 파라미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신디사이저 입장에서는 그 또한 이미 새로운 음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음색을 고르고 어떤 파라미터를 변경했더니 음색 이름 옆에 기존 값과 변경되었다는 깃발 마크가 떠오릅니다. 당신이 새로운 퍼포먼스를 제작하거나 편집 또는 수정을 했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유저 퍼포먼스의 경우 기존의 유저 퍼포먼스를 덮어씌워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새로운 이름의 퍼포먼스로 저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모티프 XS의 퍼포먼스였고 몬타주에 이식된 드림 발라드라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음색을 들어보시죠. 이 퍼포먼스는 파트 1 피아노, 파트 2 일렉트릭 피아노, 파트 3 스트링스라는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파트 3 스트링스의 음량이 좀 큰 것 같네요. 그리고 파트 1 피아노의 음량을 좀 줄이고 파트 2 일렉트릭 피아노의 음량을 키워 보다 로맨틱한 사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퍼포먼스는 개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지 않고 전원을 껐다가 켜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토어를 누르고 Store's New Performance를 선택한 뒤 Dream Ballad Fixed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 나만의 퍼포먼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후일 음량뿐 아니라 이 퍼포먼스의 다른 파라미터나 퍼포먼스 이름 등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이 변경했다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장한 나만의 퍼포먼스들은 카테고리 서치에서 상단 뱅크 영역을 유저로 바꿔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작한 퍼포먼스를 저장할 때 스토어 버튼을 사용하지만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모티프 시절에는 드랍이라는 버튼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버튼이 보통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었죠. 몬타주에서는 스토어 버튼이 퍼포먼스 저장이나 삭제 등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스토어를 누르면 스토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사용자 퍼포먼스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새 이름으로 퍼포먼스 저장과 기존 퍼포먼스를 덮어쓰기 아래로 보이는 것들이 삭제가 가능한 유저 퍼포먼스들입니다. 이들은 이름, 제작 시기별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드림 발라드 픽스드가 여기 보이네요. 이 유저 퍼포먼스를 삭제하려면 화면 우측 상단 드랍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은 퍼포먼스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퍼포먼스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